인식은 누가 만들었으며 또한 그 홍채 인식의 원리가 어떤 거인지 궁금하다고 페리의 다채널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이 원리는 사실 생각보다 좀 훨씬 많이 복잡한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간단한 원리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홍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보안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디테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이 홍채 인식이 기본적으로 어떤 빛의 파장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홍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홍채란 눈의 수정체와 각막 사이에 있는 외부로부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카메라의 렌즈로 비유하자면 조리개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죠.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홍채가 생후 18개월쯤이 되어 완성되게 되며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홍채의 패턴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며 그 다름의 정도는 무려 10억 분의 1. 다시 말해 전 지구상에서 나와 동일한 홍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수는 단 7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천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지문보다 100배 정도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유성을 이용해서 홍채가 사람을 식별하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1936년 프랭크 버치라는 미국의 안과의사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택도 없는 제안이었던지라 프랭크의 논문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릴 줄로만 알았던 홍채 기술이 50여 년이 지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안과의사인 레오나드 플럼과 아란 사피르에 의해 홍채 형태의 고유성을 활용한 인식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특허에 출원하게 됩니다. 이후 7년이 지난 1994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존 너그먼 교수에 의해 홍채 형태를 코드화할 수 있는 영상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제안되게 되면서 플럼과 사피르 그리고 너그먼 교수에 의해 아이리스 스캔이라는 회사가 설립되게 되고 세계 최초로 홍채 인식 시스템이 상용화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우선 홍채 인식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cm에서 30cm 정도의 일정한 거리에 사용자의 눈이 맞춰지면 근 적외선 LED에서 빛이 나와 눈을 비추게 됩니다. 이 적외선이 반사되면 카메라의 렌즈로 되돌아가게 되어 홍채를 인식하게 해주고 너그만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홍채 인식 알고리즘이 이 홍채의 명암 패턴을 분석하여 0과 1의 정보, 즉 디지털 코드로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 코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코드와 일치하는지 장치는 확인하게 되며 일치하게 될 경우 인증, 불일치하게 될 경우 거절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홍채 인식의 원리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도화 주세요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궁금하셨던 과학적인 질문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궁금하셨던 과학적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중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 현재 우리가 홍채 인식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갤럭시 노트 7 이후로 모든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홍채 인식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홍채 인식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삼성의 이 대중화된 홍채 인식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약점이 독일의 해커 집단인 CCC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아무도 해킹할 수 없을 줄만 알았던 고유한 정보인 홍채를 해킹에 성공하게 된 거죠. 어떻게 했냐면 되게 재밌는 방법인데 SNS라든지 어떤 사진에 담겨있는 홍채 있죠? 그 홍채의 내용을 그대로 스캔을 떠서 그걸 가지고 인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콘택트렌즈를 씌워서 홍채 스캔에다가 인식을 시켰더니 뚫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적외선 LED를 이용해서 눈에 있는 홍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암호화 모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데 사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흡수해서 똑같은 정보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죠.
어쨌든 보안이 뚫렸으니까 사실상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검은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홍채 색깔로 드러나는 부분이 잉크로 되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 적외선 LED가 검은색 안에 흡수되고 홍채 색깔에 반사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물체, 다시 말해서 가시광선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물체는 즉 검은색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그 홍채의 검은 부분은 적외선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요. 만약에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해킹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알아봤더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물체, 다시 말해서 모든 가시광선의 영역을 다 흡수하는 그런 물체는 적외선마저도 흡수를 하더라고요. 이 말인 즉슨 홍채를 정밀하게 인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름철에 하얀색으로 덮여져 있는 자동차와 검은색으로 덮여져 있는 자동차가 실내의 온도가 무엇이 더 빨리 증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해요.